이어 예제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존도 메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앵커에다가 데이터 이메일 돼 있습니다. 데이터 이메일에서 존도 이메일.com 그리고 HREFS mail to 존도 @email.com 이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설정돼 있는 메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메일 프로그램이 창이 열리면서 존도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미디어 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번에는 미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조금 전에 봤던 그거예요. 그래서 max width 699, min width 520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520을 넘어서게 되면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요것이 동작이 되는 거죠. 뭐가 동작되냐니까 왼쪽 패딩 30픽셀 왼쪽을 30픽셀 비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레프트 센터 높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기죠. 그리고 699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시 그게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99픽셀과 520픽셀 사이일 때만 여기에 나타나도록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예제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699, 520에서는 이렇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더 넘어서게 되면은 더 넘어서 700에서 1000픽셀 사이가 되면은 또 다른 게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컨텐츠가 달라지게끔 하는 거죠. 그게 미디어 캐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데스크탑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아이콘 나타나고 이메일로 바뀌고 그리고 좀 더 느리면은 지금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걸 숫자를 바꿔줄까요? 잠깐만 그러면은 1000을 넘어섰을 때를 이걸 뭐 800을 넘어섰을 때로 하고 이것을 700 어디 갔나? 이것을 799 799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좀 줄여서도 보이겠네. 자, 처음에 아이콘 나타나고 좀 지나서 이메일 나타나고 조금 지나서 이렇게 이메일이 표시되게끔 돼 있죠. 그죠? 클릭하면은 메일 설정된 메일 프로그램이 딱 나타나게끔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예제였군요. 이게. 그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